네, 회원님, 오늘 영상은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호응이 있으려니 생각을 못하고 한 영상이라 사실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 태양열 석등인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양해 구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고가 계속 없을 때가 많아요. 회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셀이 이게 등이 고장 났잖아요, 전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태양등을 활용한 어떤 기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석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시골의 등이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사람한테 주는 안정감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저도 아주 캄캄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 어렸을 때 전기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참 옛날 사람 같지요. 사실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이 석등 바꾸는 거 하고 이 셀을 저희가 오픈해 드리지 않으려고 계속 했는데 이 AS용으로 오는데 제가 이거를 소비자님들한테, 우리 회원님들한테 오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공간에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너무 다양한 곳에 이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하게 쓰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게 좀 모자른 건 지금도 이렇게 뜯어놨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꼬맹이 석등은 지금 샘플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오늘 뜯는 대로 바로 나가서 뭐 죄송은 하지만 이제 봄에 되면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놓을 거예요. 디자인도 조금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석등이 불이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를 해서 우리 전기로 끊는 석등도 제가 이거 LED 한 번씩 넣으면서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 이 셀이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요잖아요.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봐. 요게 지금 여기 보이냐? 이거 고장 났습니다. 요게 오다가 위에 눌려서 왔어요. 팔레트 두 개를 놔서.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이렇게 꺼져. 이렇게 나옵니다. 등이 완전히 깨졌는데 고장 난게 아니고. 근데 요거를 저희가 어차피 판매를 하려면 교체를 해야 돼서 이셀 교체하는 거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 너무 쉬워서 그래.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집에 요런 끌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요런 끌이 없으면 그냥 드라이버로 하셔도 됩니다. 요 드라이버를 하시면 요 끝에 저번에 다용도 본드 같은 걸로 붙여놨거든요. 나중에 우리 회원님들은 실리콘 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2, 3년, 3, 4년은 가기 때문에 평생 쓰시다 보면 한 번은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걸 옆에를 뜯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인 거를. 이렇게. 근데 셀을 조금 지금도 뜯어졌죠. 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 셀을 좀 살려야 돼서 좀 이쁘게 이렇게 뜯을게요. 요게 이렇게 다 까졌는데도 고장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본드를 실리콘 같이.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밝아집니다. 밝은 빛이. 이렇게 떼면은 이제 빛이 꺼지고 지금 이 시점이라서 영상도 지금 이 시점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게 요게 셋셀입니다. 이거 교체해 놓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요 셋셀을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실리콘이나 저희 다용도 본드 붙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 붙여서 요렇게 놓으면 됩니다. 요 옆에 좀 보여줘봐 같이. 불 들어오게 해볼게요. 지금 나저 햇빛이 아직 안 받아서 안 들어오는구나. 요렇게 해서 여기를 교체해 놓으면 요 셀이 요렇게 됩니다. 교체된 게. 이따 저녁에 이거를 이용해서 저녁에 비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여러 가운데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셀은 저희한테 나중에 주문하시면 그다음에 요걸 쇼핑몰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픈해 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어두워져서 빛이 비치면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드릴게요. 요렇게 셀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쪽으로 오시면 요게 지금 애기 꼬맹이 사이즈예요. 꼬맹이 사이즈가 빛이 조금 약해서 제가 요거를 큰 셀로 바꿉니다. 이제 다음에 2월부터는
물론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셀을 좀 큰 걸로 하고 이게 우리 몇 시까지 비춰졌니? 새벽에? 5시 반까지 네. 갔어요. 저희가 CCTV를 키우니까 새벽에 5시 반까지 빛이 비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꼬맹이 석등은 디자인은 안 바꿀 것 같고요. 많지만 대신 요 셀을 조금 더 큰 걸로 환한 걸로 바꿔 드립니다. 그게 요걸로 바꿔요. 어차피 내 같은 걸로 2빛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2빛이 그래야 이제 저희가 하나로 관리해야 관리도 편하고 대신에 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돌 사이즈를 조금 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디자인적으로 봐서는 요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요 쓰임새를 구석구석 쓰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 드릴게요. 이 셀만 가지고도 이쁘고 환하게 여러 가운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디어는 수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같이 그거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지요. 정원 등 같은 게. 근데 저는 가로등을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등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던 거고, 석등도 그런 거예요. 정원에 3, 4개가 있으면 정막함을 달래줄 수 있는 건 빛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환하면 또 안 되지만 아주 적절한 빛이 우리한테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옛날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뉴스들을 자꾸 접하다가 공원이나 어디 아주 흥미진 데들에다 등만 있어도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석등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떡하 이렇게 하고 계속 연구라기보다 생각을 했던 영역에 이제서 어떻게 보면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어두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얻어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죠. 영상에서 보는 거랑 조금은 틀려요. 영상은 잘 나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보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원주택 이런 데 쓰는 데는 또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약함이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 이따 밤에 얻어지면 또 이어서 영상 들어가 드릴게요. 네, 회원님, 셀 활용법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이제 간이 가로등 만드는 것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우리가 같이 연구해 나가는 과제입니다. 저는 조금 먼저 계속 접하니까 조금 많이 아는 것 뿐이고 다음에 아이디어 내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빛을 활용한 거는 계속 아이템화하고 싶은 연구 과제 중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아마 다음번에 들어가는 영상이 또 회원님들이 보면 너무 좋아할 영상인데 그 영상은 이제 파벽돌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크게 중요시하는 게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일들입니다. 그래서 석등 몇 가지를 요 등에 비친 거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셀 바꾸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번에 오는 게 요건데 이게 쇼핑몰에도 요걸 올려드릴 거예요. 대신에 좀 환한 색입니다. 화이트색으로 왔어요. 좀 옐로우색으로 왔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지금 화이트고요. 이게 화이트고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옐로우 톤의 LED예요. 돌은 LED 쪽에 맞기는 한데 더 환한 느낌이 없어서 이제 어떤 거 우리 회원님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고 지금 셀 20몇 개 와 있는 건 화이트만 있어요. 정말 필요하신 분은 화이트만 하셔야 되고 제가 쇼핑몰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정말 필요하신 분만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선은 이 석등도 궁금하시잖아요. 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실 이거는 전기 석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불이 들어오면 이런 모습으로 앉혀집니다. 얘가 이걸 꺼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이건 나중에 이 꼬맹이 석등은 불이 들어오면 요 풍토가 나와요. 요게 이제 꼬맹이 석등입니다. 나중에 이건 불을 켜면 요 석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건 무거운데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석등이 이렇게 몇 가지가 되지요. 요 석등은 여기다가 불을 넣으면 한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아마 빛비치가 힘들 겁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등이 비춰지면.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요런 빛이, 실제적으로 요런 빛이 나오겠지요. 석등 요런 빛이. 요렇게. 요게 이제 현무암, 저희 현무암 석등, 요쪽 걸 보여주죠. 이렇게. 뭐요?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현무암 석등인데요. 이게 현무암이죠. 이렇게. 요게. 근데 요거는 전기를 넣는 거예요. 태양열 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활용하는 부분을 몇 가운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실내 자재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대나무 줄기예요. 대나무가 잘 안 썩는 나무 중에 하나라서 대나무로 해서 좀 등을 만들고 싶어서, 요거는 이제 요런 등이 나와요. 사실은 실내에 쓰는 것도 되지만 제가 밖에다가 조금 매달 수 있는 등을 지금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건 원래 실내 무드등이에요. 이것도 제가 많이 가꾸는데, 이건 너무 가꾸기가 힘들어서 좀 스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대나무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 이런 대나무를 썩지 않게 만들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집에 이제 정원에 집에 놓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담장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놔야 되지요. 담장이나 무슨 시멘트로 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재 이용해서 몇 가지 조금 밝게 만드는 거를 제가 같이 찍어 드릴게요. 담장석이랑은 이 돌이요, 빛이랑 돌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항상. 그래서 담장석은 이렇게 놓으시면, 요렇게 그냥 놓고 담장을 마지막 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등이 생겨요.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신에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지요. 요런 유리를 넣으시면, 이런 유리를 넣으시면 요렇게 빛이 좀 예뻐져요. 아니면 집에 뭐 콜라병이나 먹다만 유리 같은 걸 이 셀 위에다가, 이 셀 밑에다가 달아주시면 조금 예쁩니다. 용도가 그래요. 그래서 정원 담장을 쌓으면 이런 식으로, 굳이 석등은 비싸잖아요. 석등은 비싸니까 석등 대신 요 셀만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정말로 요런 등도 요렇게 보면 요런 식으로 저녁에 비칠 수 있게 요렇게만 비춰놔도 보이나? 보이니? 요렇게만 비춰놔도 사실은 이쁜 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돌이랑 담장이랑 어울려서 여기도 한번 비춰줘봐. 자갈 있는 쪽도 요렇게. 요게 이제 요 등으로만 갖고 찍은 거거든요, 그냥. 예. 요렇게 해놓으시면 작은 돈 갖고 조금 정원의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보드블록으로 한 것까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형님, 이거는 저희 보드블록 있잖아요. 요거, 이게 원래 그거, 잔디블럭입니다. 요걸 갖다가 제가 아까 낮에, 요렇게 만들면 싸겠는데? 이건 뭐 해봐야 5,000원도 안 될 테니까요. 우선 담은 쌓아야죠. 뭔가 받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요런 보드블럭 같은 갖다가 빛을 비추면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다 셀을 요렇게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용도 본드 같은 걸로 붙여놓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꺼지죠. 빛이, 셀이 빛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켜지는데,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봐봐. 이렇게 보드블럭 같은 거 갖다가 쌓은 다음에 셀만 올려도 괜찮아요. 이것도 뭐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 형태의 돌은 아니지만 나무 같은 거 깎아서 올려도 되고, 어떤 빛을 낼 수 있는 거는 구멍 홀더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라스트로 한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구석 같은 걸로 벽을 쌓았다고 할 때,
요것도 이렇게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요 안에도 비치고 보면은 요 안에도 비치고 이런 돌 갖다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빛이랑은 잘 맞지요. 여기도 보면 원래 이런 돌인데 요렇게 석등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고정만 이렇게 해서 고정만 해놓으시면 왜 봐도 담이나 이런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고정만 해놓으시면 요게 잘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셀이 만들었다기보다 요 셀이 참 어떻게 보면 다용도로 쓰이는데 라스트로 요런 요렇게 보이나? 요거 담장석이랑 요게 그렇게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비칠 수 있는 곳에 조금 쌓아 놓으면은 되고 뭐 활용도는 너무 많아요. 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렇게 하고 이 화이트랑 옐로우 색이 있는데 아마 화이트가 환하긴 한데 안 맞아 좀 덜 돼서 어떤 거 쓸지는 나중에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총평하면서 오늘 태양광 셀, 이 태양 셀을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인트로 마지막 마무리 영상인데요. 또 계속 밤에만 찍어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사무실로 창고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셀 올리는 거는 원래 셀은 이것도 이제 햇빛을 받아야 없어야 환해지니까 이렇게 셀은 두 종류인데요. 요 사이즈 큰 사이즈 이게 15cm 15cm 정도 요 사이즈 하나하고 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요게 근데 빛 차이가 워낙 큽니다. 이건 밝고 이거는 약하고 그래서 요거를 안 하고 이제 모든 석등에는 요게 달릴 거예요. 또 이게 새벽 5시까지 환하게 그래도 있습니다. 물론 햇빛 좋은 날일 때.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그냥 쇼핑몰에 올려 드릴게요. 올해는 많이 못 갖고 오고 봄에 좀 많이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오고 하고 하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봄에 요 빛이 이 정도 빛이 이제 나와요. 그렇게 하고 오늘 영상은 제가 다른 거 추워서 다른 거 원래 시멘트 개똥 파벽도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못 찍는 것 때문에 잠깐 또 이 태양 석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요거 설명을 한번 드리게 된 거고요. 이 태양광으로 해서 전원주택에 불을 조금 비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저랑 같이 좀 연구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 나무를 너무 잘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나무의 어떤 디자인을 주시면 제가 그 셀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용접기를 샀기 때문에 쇠로 이쁘게 디자인해서 뭐 어떤 모양도 만들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우리 현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현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